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지금 부산 경남 쪽은 지지율 추락 중이야. PK 부산 경남 국민의힘 지지율 추락, 정치 변화를 원하는 민심. 부산 경남은 국민의힘의 텃밭 중 하나였는데 민주당이 46.3이야. 국민의힘이 40.3. 6% 차야 민주당이 부산 경남에서도 이기고 있어. 부산 경남이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데일리안은 완전 극우계 아니냐. 데일리안에서 여론조사 해봤는데 민주당이 45%래. 부산 경남이. 국민의힘이 34%. 보수 쪽에서 유리하게 결과를 뽑아내는 애들인데도 11% 차로 민주당이 이기고 있어요. 이러면은 완전 끝나는 거지. 내년 총선에 이재명 체제로 가면 국민의힘은 100석도 차지 못해요. 이 판 그대로 가면 전국의 내년 총선의 결과는 이렇게 된 거야. 대구 경북 정도만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전국을 몰표로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디. 이걸 다 알지. 이대로 가겠니? 국민의힘 적폐 애들이 판을 지금 알고 있는데 이 판세를. 그냥 가겠냐고. 선거 조작, 개표 조작도 할 것이고 별의별 짓들을 하겠지. 중대선거구제도 할 것이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렇게도 알고 있어. 그거는 내가 자신이 들어. 말도 안 되게 이재명이 될 거야. 정말 이성적으로 정치판을 분석하는 록봉기가 얘기한 거야. 이재명이 어떻게든 돼. 꼬라지 보니까. 아주 과학적인 근거를 대줄게. 무학대사의 예언. 진사년에 성인이 출연하고 오미년에 집집마다 즐거움이 가득하라. 진사년 오미년이 몇 년이냐 보자. 보자 보자. 점괘를 보자. 점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진사년이 2024년이야. 2024년 2025년. 내년 내후년이 진사년이에요. 오미년은 2026년 2027년이야. 아, 내년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오미년 2026년 7년에 집집마다 즐거움이 가득하다. 즐거움이 가득하고 뭐야. 기본소득이 들어오겠구나. 기본금융도 받고 이렇겠구나. 2026년 7년부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겠네. 2024년 5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야. 아,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줘야지. 정치 채널이 말이야 너무나 과학적이야. 브라보. 아우, 희망이 생긴다. 희망이 생겨. 정도령 이지함의 예언을 또 보자. 아주 과학적인 분석이야. 신중하고 신중하다. 병신년에 정도령이 나온다. 몽렐루야. 병신년은 언제인가. 정도령이 한민족을 구할 영웅이거든. 병신년이 2016년이야 2016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나타났지. 촛불 시위할 때 정도령이 나타났던 거야. 아유, 과학적이다. 아우, 좋아. 아주 좋아. 2016년 겨울에 촛불 집회에 갑자기 나타난 게 이재명이라고. 그 전까지 이재명은 존재감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전국구 스타가 돼버렸어. 이게 이지함 선생이 병신년 2016년에 정도령 이재명이 나타난 걸 예언을 한 거지. 아우, 과학적이야. 아주 좋아. 2016년 12월쯤에 연말에 성남시장으로 촛불 시위에서 갑자기 전국구 스타 됐다고. 그 전까지는 그냥 지방의 장수였어. 지방 장수였는데 전국구 스타가 되기 시작했지. 이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 나 꿈도 되게 좋았고 내 애청자 한 분이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내 영상을 너무 애청하신대. 그러면서 자기가 타로 점을 나를 봤는데 하다하다가 이제 점괘 나오고 예언 나오고 이런다. 내가 운이 좋다는 거야. 나를 움직이게 못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운이 온다. 나한테 좋은 운은 뭐야 지금. 이재명이 뭔가 해주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벗어나기 힘들었을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 있잖아. 친문 수박들. 장벽으로 벗어나기 힘들었지 내가. 근데 앞으로 다시 돌아볼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제 친문 수박들 샷다 마우스야. 끝이다. 내가 겪은 일과 같은 일은 앞으로 다시는 없을 거다. 나 개고생하고 힘들었잖아. 문재인 실체 밝히다가. 그런 일은 다시는 안 일어난대. 이제 친문 수박들 찌그러드는 거야. 큰 변화가 오고 있고 큰 변화가 이제 올 거라 그러잖아. 나한테 큰 변화는 뭐야. 이재명이 뭔가 지른다는 얘기 아니야. 그 변화는 번개가 치듯이 빠르게 일어난다. 번개가 치듯이 빠르게 일어난대. 이것은 무엇이야. 번개는 예측하고 터지는 게 아니야. 이재명이 연막 작전으로 지지자들까지 속이면서 자신의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번개 치듯이 뭔가를 결정해주면 내가 운빨이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하든 옳은 선택을 하게 될 테니 멘탈 에너지를 너무 쓰지 마라. 내가 무슨 결정해도 옳은 선택한대. 그러면 이재명 계속 지지를 하다. 너무 과도하게 많이 생각하지 마라.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둬라. 지금 이재명이 하는 거 그냥 우린 지켜봐주면 된다는 얘기야. 너무 과도하게 많이 생각하지 마라. 그 변화는 빠르게는 3주, 빠르면 3주 안에 뭔가가 터져. 아니면 3개월, 길게는 9개월 안에 일어나고 그 변화는 나에게 많은 지혜를 준다. 변화가 이때잖아. 무슨 변화가 있어. 3주 가자. 3주 안에 뭔가가 나와. 나는 인생이 유튜브나 하고 집안 관리하고 세차하고 청소하고 이 정도밖에 없는 팔자인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이겠어. 이재명이 뭔가가 큰 변혁을 일으킨다는 거 아니겠어. 너무 과학적이야. CIA 논문급이야. 아우, 과학적이야.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더래. Big transition. 엄청난 변화지. 변화, 전환. Massive transformation. 엄청난 변화, 개혁, reverse. 다시 태어나. 새로운 변혁이 계속 생긴대 나한테. 엄청 과학적이지. CIA 논문급이라니까. 나는 이재명이 내 인생의 지금 모토라고. 아무것도 기대하는 게 없어. 이재명 정권 만든 거 외에는. 그래서 그 변화로 나를 막고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내 목소리를 더 많이 내고 소통할 일이 많아지며 내가 목소리를 더 많이 낸다는 거야.
이재명이 창당 선언해서 내가 전국구 빅스타가 되지 않나. 아 걱정된다. 아, 기대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스타가 되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소통할 일이 많아진대. 마음 건강 하는 일이 힐링되고 활력을 얻게 된다. 활력. 우와. 당신을 위한 완전한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 전에 안 좋았던 것들을 다 씻어내 간다. 봉렐루야. 완전한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거는 나는 이재명이 개혁을 멋있게 크게 해주는 것밖에 없다고. 막혀있던 물이 흐르고. 우리 지금 막혀있는 흐름 아니냐? 오늘 이재명의 당무 복귀의 메시지는 원팀하고 민생 타령이었잖아. 막혔던 물이 흐른대. 에너지가 솟구쳐 올라가는 일이 있대. 내가 큰 백사 꿈을 꿨다고 얘기를 했지. 집 앞에 이 정도 굵기에 무시무시한 아나콘다급의 하얀색 뱀 백사가 또아리를 트고 집 앞에 있는 거야. 문 앞에. 그 옆에는 하얀색 벚꽃이 만 개를 하고 로또를 사서 하찮게 내 운을 날리고 싶지 않아. 태몽 아니라고요. 죽고 잡냐. 태몽은 무슨 태몽이야. 여자도 없는데. 이재명이 뭔가 터뜨려 준 거야. 그런 거야. 기대를 해본다. 내 운빨이 너무 좋아졌다니. 내 운빨 좋을 게 뭐 있어. 나는 이재명이 정신적 인생의 내 모토야. 내 삶의 거의 반 이상이 이재명이라고. 후원급 필요 없고 이재명이 정치판을 뒤흔드는 큰 걸 지를 걸로 기대를 해. 그래서 그냥 지켜보면 돼. 지켜보다 보면은 이재명이 뭔가 터트린다. 3주 안에. 3주라고 보겠어. 2016년에 병신년에 정도령 이재명이 나타났고 2024년 2025년 진사년에 성인이 출연해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야. 이재명이 2024년 2025년 오미년 2026년 2027년에 종전선언을 하나보다. 집집마다 즐거움이 가득해.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으로 집집마다 즐거움 가득한데 종전선언까지 해서 출산율 취업률 모두 일거에 해결. 대한민국 주가 폭등 완벽하다. 이재명 정권 돼서 적폐청산 언론개혁 검찰개혁 좀 해주고 친일파 청산 좀 해주고 그런 다음에 종전선언하고 기본 시리즈만 하면 되는 거야. 깔끔해. 아주 깔끔해. 다른 대통령들이 한 10년 15년 20년 할 일을 5년 동안 빡시게 해서 멋있는 나라 될 거라고 봐. 한민족의 1만 년에 가까운 장대한 역사를 우리의 말과 문화 문명을 지키면서 살아온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한민족이 이깟 100년의 일제의 선동 세뇌에 여기서 꺾이지 않아.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싹 갈아엎을 거야. 바닥까지 가겄지.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고조선 국가고 문명이지. 세계 최초 수준이지. 황하 문명이 세계 4대 문명 아니요. 황하 문명보다 거의 1000년 먼저 태동한 게 고조선의 홍사 문명인데. 우리 한민족은 생명력이 세계에서 가장 강해. 전 세계 어디 떨어뜨려놔도 다 먹고 살아. 알라스카에도 한국 사람들 술집하고 장사하고 잘 살아. 어디 가든 잘 살아. 시베리아 벌판에 내려놔도 중앙아시아에 내려놔도 산나물로 요리해 먹고 별의별 걸로 잘 먹고 살아. 이런 한민족의 생명력이 여기서 끊길 수가 없어. 윤석열 정권 계속되면 이재명 정치적으로 사라지면 끝나는 거거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내년 2024년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야. 꼬라지를 보니까. 내년 총선에서 200석 반윤연대까지 결집해서 200석 넘으면 자체적으로 윤석열 탄핵은 통과가 되니까 윤석열을 탄핵시켜서 끌어내리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겠네. 2024년에. 근데 대통령 되면은 국가는 떡락 상태라서 똥 치우는 거 1, 2년은 걸리는 거야. 그래서 2026년부터 대박이 나는 거야 우리나라. 기대하지 않겠다 내려놓겠다는 놈이 과거 예언 띄워놓고 희망회로 돌리고 있어. 요런 예언도 있었어. 김태규의 음양오행 경제. 2017년에 예언한 거야. 60년의 운세주기가 있는 한중일에서 2024년이 한국의 최저점이래. 내년에 바닥을 찍는구나. 원래 바닥 찍고 영웅들이 나타나. 최악의 상황에 이재명이네. 2024년 내년에 바닥을 찍고 이재명이 멱살 캐리해서 1, 2년은 똥 치우느라고 고생을 하겠지만 2026년부터 집집마다 즐거움이 가득하댔잖아. 얼마나 과학적이야. 훌륭하신 분이네. 맞는 것 같아.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맞아. 내가 맞다면 맞는 거야. 아 이래서 사람들이 불안하고 이러면 역술에 의지를 하고 종교에 의지를 하고 이러는구나. 지금 우리는 방향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지하면서 이러니까 역술 예언 이런 거에 의지를 하는 게 되는 거지. 여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판이야. 아시겠어? 긍정회로 갑자기 회전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정치판을 분석한다는 녹봉기가 역술에 빠졌어. 세상이 이제 망조가 된 거지. 하여튼 2024년에 이재명이 돼. 대통령이 된다. 1년 남았다. 1년도 안 남았어.